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 이처럼 역사는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이자 소중한 자산이죠.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송파에서도 도심 곳곳 위대한 역사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의 오늘 시간은 방이동 고분군에 이어 백제 초기의 대표적인 유적 석촌동 고분군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공원의 풍경과 어우러져 늠름한 자태로 자리하고 있는 옛 무덤들. 백제 초기의 유적 석촌동 고분군입니다. 이곳에선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을 비롯해 흙을 쌓아 만든 봉토분과 땅을 파서 움을 만든 움무덤 등 고분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적석총이라고도 불리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외관상 가장 화려한 무덤 양식 중 하나며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피라밋 형태의 이국적인 분묘이기도 하죠. 발견했던 일제시대인데 발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무려 이런 고분들이 적석총이 66기 그리고 봉토분이 23기 상당히 많은 무덤들이 이곳 석촌동을 비롯해서 가락동, 방이동, 삼전동 일대까지도 널리 분포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1916년 발굴조사 당시엔 무려 90여 기의 적석총과 봉토분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이곳. 석촌동이라는 명칭 역시 돌무지 무덤이 많은 마을을 뜻하는 돌마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데요. 그러나 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고분이 손실되고 현재 총 8기의 고분만이 남아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백제 초기의 적석총이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과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석촌동 고분군은 그 백제의 초기 시대의 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어졌는데 백제를 건국한 중몽의 세력에서 내려온 원조는 바로 고구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이곳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 시대의 고분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석촌동 고분군에 보존된 고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제3호분 역시 전형적인 고구려식 적석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제4호분은 조금 다릅니다. 4호분은 겉으로 봤을 땐 기존의 돌무지 무덤과 거의 흡사하지만 내부가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3호분처럼 적석부 내부가 돌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려식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벗어나서 백제만의 돌무지 무덤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호분과 같은 고구려식 돌무지 무덤은 적석부 내부를 돌로 층층이 쌓아 계단식으로 축조한 반면에 4호분과 같은 백제식 돌무지 무덤의 경우 내부는 흙으로 쌓고 밖은 돌로 감싼 축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덤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석촌동 고분군. 한적한 공원을 거닐며 도심 속 역사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석촌동 고분군을 돌아보며 느낀 역사의 정치. 우리 가까이 있는 만큼 더 자주 찾고 더 오래 기억해야겠죠. 역사의 계승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